다시는 복싱을 하고 싶지 않았던 천재 복서 권숙. 그런 그녀가 결국 에이전트 태연과 함께 복귀전에 참여합니다. 진짜 뭐든지 다 말해도 돼요? 응. 말해. 경기가 시작되기 직전에야 나 드디어 듣게 되는 그녀의 진심. 복싱이 무서워요. 그래도 오늘은 이기고 올게요. 그 어려운 말을 남기고 링으로 향하는 권숙을 붙잡습니다. 근데 문은 왜 잠궈요? 오랜만에 복귀 전에 긴장하고 있을 권숙을 향해 에이전트가 해줄 수 있는 응원. 한 대도 맞지 마. 가장 어려운 주문 같지만 오늘은 마음껏 이기고 와. 그녀의 천재성을 믿기 해줄 수 있는 말이었죠. 그렇게 수많은 기대와 응원이 뒤섞인 이 링에 또 비난과 야유, 걱정, 모든 것이 섞인 이 링에 이권숙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복귀전 상대인 조아라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였고 적극적으로 이관숙을 도발하기 시작하죠. 쇼맨 10에 펜싱까지 두루 갖추고 있는 그야말로 이관숙의 첫 번째 먹잇감으로는 제격이었는데 그렇게 경기가 시작되고 사람들은 폭발적인 플레이를 기대했지만 이관숙 선수는 탐색하는 것 같죠? 리듬을 아주 잘 타고 있습니다. 조아라 선수 심지어 상대는 선방에 콤비네이션까지 퍼부으며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고 그에 비해 다소 실망스러운 이건숙의 플레이. 도발하 선수 도발하네요. 아 근데 이건숙은 왜 저렇게 가만히 있어? 기다리는 거겠지. 계속된 연타에도 그저 가드만 올리는 경기 운영이 이어지는데 그 순간 스텝을 스위치하는 상대 선수. 방금 뭐죠? 조하나 선수가 싸우실 건데 이 바뀌었나요?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상대는 천재 이건숙을 상대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손까지 바꿀 정도로 변칙적인 플레이를 준비해왔고 이렇게 이건숙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듯 싶었는데 투빼기! 안면에 적중합니다! 첫 번째 안면 유타를 먹게 되죠. 결국 간까지 풀리고 구석에 몰리는데 레프트 적중! 이건숙 초조하겠다. 거의 뭐 공격을 뭐하네. 하지만 챔피언의 눈에 달라 보였는데 초조한 건 조아라지. 빨리 못 잡으면 먼저 지칠걸. 지금 연공을 퍼붓고 있는 조아라가 오히려 체력적 위기라 느꼈죠. 이건숙은 그렇게 1라운드 내내 두들겨 맞다가 1라운드를 조아라의 주도로 완전히 내주게 되는데 공격했습니다. 그때 스톱. 반칙까지 쓰는 조아라. 반칙은 안 되죠. 주의야, 한 번 더 그러면 감점이야. 코너로. 한편으로는 조아라 답네요. 반칙하고도 기세 등등합니다. 하지만 이런 반칙 플레이마저 화끈하게 바라보는 조아라의 팬들. 조아라 플레이에 반응하지 마. 너 열받게 하려는 전략이야. 말리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 알았어? 현장 분위기에 라운드 운영 실력까지. 만약 판정으로 간다면 누가 와도 조아라의 승리인 상황. 그렇게 다시 경기는 시작됩니다. 2라운드에도 별다를 바 없이 구석으로 밀리기 시작하는데 하지만 계속된 연타 속에서 이건숙의 눈빛은 꺾이지 않았고 이제 반격의 서막이 시작되죠. 권숙의 핵주먹이 조아라의 턱에 꽂힙니다. 이제 흐름은 권숙이 가져왔고 그때부터 시작된 권숙의 연속기. 이게 이권숙이거든요. 살아남아요. 지금부터 이 링의 주인은 권숙입니다. 스트레이트, 회피, 가드, 훅훅훅. 말씀드린 순간 호랑나비 제대로 들어갔어요. 한 마리가 조아라 회창입니다. 링 밖에서의 유약했던 모습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그저 먹이를 노리는 눈빛으로. 바디 레프트 터지셨어요. 이건수! 와! 다운! 다운입니다. 이건숙은 3년 만에 복귀 전에서 화려한 부활을 선포하죠. 이건숙 시대의 재개막. 게임 오버! 순간 시작 중단시킵니다. 이건숙 KO! 완벽한 승리! 여왕이 돌아왔습니다. 그토록 무서워했던 복싱이었지만 자신의 말을 믿고 복귀에 성공한 권숙이 기특하고 고마운 태연. 하지만 모두가 권숙의 승리에 취해 있는 와중에 어우 썸남 부원장도 돌아왔구나. 단 한 명 이건숙만 승리를 즐기지 못하고 있었죠. 사진 찍고 기자회견 있을 거야. 준비하고 있어. 그때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금방 올게요. 우울한 표정의 이건숙이 향한 곳은 경기장 밖 조아라의 팬들. 괜찮아.
괜찮아. 자신이 때려 눕힌 선수의 팬클럽 앞을 지나 떠나가. 상대 선수 조아라의 대기실로 향하죠. 너 확인 사살하러 왔니? 오냐? 언니 괜찮은가 해서요. 경기 후 상대방의 멘탈까지 뭐? 확실하게 줄여밟으려는 건가? 아, 넌 왜 이렇게 재수가 없냐. 이런 권숙의 진심 어린 걱정은 너 지금 나 동정하러 온 거야? 프로에겐 오히려 선수끼리 어디서 동정질이야? 동정 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걱정이 의도치 않게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였지만 걱정돼서 네가 뭔데 나를 걱정해. 너 나 창피해주려고 일부러 이러냐? 미안한데 나 하나도 안 창피해. 난 오늘 최선을 다했거든. 복싱에 진심을 다한 프로 선수라면 넌 오늘 링 위에서 최선을 다했냐? 경기 결과에 동정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니지. 항상 이겨왔고 또 도망쳐왔던 권숙은 알리 없었고 그런 진심을 다해도 모자랐을 링 위에서 권숙이 도망쳐 있던 동안 그럴 줄 알았어. 이들은 지키고 버텨왔던 것이었죠. 나 아까 보니까 이기고 좋아하지도 않더라. 짜증나게 승리를 온전히 만끽하는 것 또한 상대방에 대한 예의였음을 알리 없었죠. 야, 재수 없으니까 빨랑 꺼져. 이 사진 찍어서 확 올린다. 나가라고. 경기에 진심을 다하지 못한 스스로가 부끄러워집니다. 하지만 권숙 또한 패자를 이토록 걱정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과거 가장 친했던 언니와 스파링을 하던 도중 자신의 주먹에 언니가 실신한 적이 있었고. 용경아! 용경아 정신 차려봐! 야 굽혀오라 그래 빨리 정신 차리자! 상대를 때리는 것이 트라우마로 남아있었죠. 보내주세요. 사람이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습니다. 다행히 곧 깨어났는데 언니 고막이 터졌어요. 그때 그 부상 때문에 타이틀 도전도 포기했고 그 언니 지금도 한쪽 귀가 잘 안 들려요. 권숙을 위로해보지만 크고 작은 부상은 다른 선수들도 다 겪고 제가 다치게 한 거 맞아요. 진짜 시합도 아니었는데 그때 난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었어요. 반갑다 괴물아. 응? 링에만 올라가면 눈이 뒤집히는 괴물이요. 그리고 이 모든 증오와 트라우마의 끝엔 아빠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훈련이라는 이름하에 권숙을 권투 선수가 아닌 도구로 조련한 아빠가 있었죠. 그렇게 아버지의 강행군에 그저 따를 수밖에 없었던 권숙. 그래서 잠적을 했었구나. 어머님 장례식 이후로 더 이상 복싱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엄마도 없는데. 그래. 그래서 영광의 챔피언 자리를 두고 잠적했었던 것이었죠. 경기 후 권숙이 태영을 데려간 곳은 한 설렁탕집? 여기 설렁탕집이잖아. 갈비탕 먹고 싶다며. 딴 데 가자. 여기 맛집 많아. 여기도 맛집이에요. 태영이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이유는 어서 오세요. 전 챔피언이었던 권숙의 아버지 이철용이 운영하는 가게였고 왔냐. 의절한 딸의 상황을 에이전트 태영과 몰래 주고받고 있었기에 두 사람은 불편해 죽을 지경. 어? 메뉴에 갈비탕이 없네. 딴 데 갈까? 기다려요. 없어도 가져올 거니까. 아까 저 사람 우리 아빠예요. 아! 어! 이철용 선수. 시합 끝나면 갈비탕 생각이 나요. 워낙 버릇이 돼서. 시합날엔 아빠가 꼭 갈비탕하고 수육을 해줬거든요. 경기 루틴 때문에 오긴 했지만 어우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겠다. 안녕하십니까.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이 선수 에이전트. 이미 권숙 몰래 권숙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던 두 사람. 오, 축하드립니다. 복귀전 승리.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어색한 연기를 이어나갔고 그 좋은 거 잔뜩 넣고 끓인 거니까 그 국물 남기지 말고 다 먹고 가셔. 그 모자란 것은 말씀하시고. 아, 알았으니까 가요. 밥 먹게. 아버지 철용은 어. 권숙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그럴까? 잠시 후 태영을 불러낸 아버지는 챔피언 반지를 날리는데 힘없는 소리.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던 태영. 아 부자나. 그러니까 누가 주먹부터 쓰랩니까? 권숙이한테도 내내 이러셨죠? 훈련 핑계로. 그래 그래서 후회 중이다. 왜? 아픈데 찌르고 있어. 권숙이 여기 왜 데리고 왔어? 제가 데리고 온 거 아닙니다. 권숙이가 먼저 오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왜 오자고 그랬냐고. 혹시나 내가 그 자식 때린 거 꼰질른 거 아니야? 한재민이? 심지어 권숙의 썸남까지 때렸던 아버지. 바로 말이 자식아. 아니면 제가 여기 왜 와? 아
보고 싶은 따님 얼굴 보여줬으면 고맙다고 할 것이지. 아니 뭘 욕심이 이렇게 많아요. 아. 그때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던 권숙. 스파이 빤치빤치 할 때부터 수상하다 했어. 언제부터 이 사람 주시받고 움직였어요? 누가 지시를 받아? 선생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야. 네 앞에 못 나타난다고 하시니까 그냥 간간이 근황만 전한 거야. 그죠, 쌤? 그지. 아빠는 비켜요. 나 아저씨랑 할 말 있어요. 그래. 그래야겠지? 과거의 죄책감으로 인해 한마디도 못하는 아버지. 그래. 아니 그래서 풀리는 거면 차라리 날 쳐라. 내 맞을게. 자. 하지만 권숙이 원하는 건 아빠랑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건진 모르겠지만 나 배신하지 말아요. 그저 배신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부탁이에요. 그럴 일 없어. 야, 너 뭐 무슨 그런 걱정을 하고. 당분간 나한테 말 걸지 마요. 화 풀릴 때까지 혼자 다닐 거니까. 그래서 화가 풀릴 것 같으면 그렇게 해. 다음날. 무슨 말이야? 아니 그쪽 프로모터가 갑자기 연락을 왜 끊어? 메디컬 체크는 해서 보냈대? 그럼 펑크는 아닐 거야. 계속 연락 취해봐. 무패 벤텀급 챔피언 한아름의 경기 주선자가 방어전을 앞두고 돌연 잠수를 타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얼마 뒤 태영은 한아름 선수의 관장을 만나서 뭔가를 건넵니다. 뭔데 이게? 이건숙 선수 기술과 전력을 전부 기록해 둔 데이터입니다. 권숙의 약점. 이 ᄉ 지금 뭐라는 거야? 우리 쪽엔 한아름 선수 데이터가 차고 넘치는데 그쪽은 다르잖아요. 일종의 우리 쪽 핸디캡입니다. 나랑 우리 아름이가 그렇게 우습냐? 아름이 도전자 네가 약친 거지? 예. 제가 다른 선수하고 매칭 시켰어요. 동남아 쪽 프로모터들도 네가 죄다 홀딩 시켰냐? 네 짓이야? 관장님이 딴 상대 못 찾게 만들어야죠. 이건수가 아니면 아무하고도 못 싸우게 만들 겁니다. 방어전 깨부수고 프로모터들 약치고 스폰 뺏어가고 그리고 뭐? 핸디캡? 이게 사람 X가 할 짓이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가리지 않는 게 제가 사람 X가 아니라서요. 야 이 X 딴 거 필요 없어? 대형이 독사로 불리는 이유였죠. 그딴 거 없어도 100번도 더 이길 수 있어. 그럼 이건숙과 싸워서 이겨주세요. 뭐라고? 제가 바라는 건 두 선수의 명승부예요. 이 새끼. 이건숙만 살아남는 복싱이 아니라 새로운 스타가 나오고 사람들이 돈을 내고 권투를 보러 오고 그 돈이 다시 모여서 빅매치를 만드는 그런 현실 말입니다. 이 녀석 복싱을 사랑하는 놈인가? 나보다는 관장님이 더 간절하게 원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려요? 사실 최고의 빅매치가 성사되어야만 태영이 갚아야 할 승부조작과 관련된 빚 25억을 갚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쓰레기네. 관장님, 솔직히 많이 힘드시죠? 이 빅매치가 성사만 될 수 있다면 따님 혼서도 치르셔야 되잖아요. 뭐? 타이틀 매치 비용은 저희가 전에 내겠습니다. 상대의 가족부터 약점까지 모두 집요하게 파고드는 태영의 독사 본능. 한편 챔피언 한아름은 자신의 방어전이 무산된 소식을 듣고 권숙을 찾아오는데 어쩐 일이야? 억울하진 않지. 네가 나한테 한 짓이 있는데 때려서 풀릴 것 같으면 더 때려요. 그래? 사실 챔피언 한아름은 그럼 한 대 더 때리자. 3년 전 권숙의 잠수 사건으로 인해 경기를 못 치른 상대 선수였고 권숙은 그래서 자신을 찾아온 줄 알고 있었는데 네 에이전트가 내 방어전 무산시켰어. 너랑 싸우라고. 당연히 권숙은 이 사실을 처음 들었지만 어떻게 남의 방어전을 두 번씩이나 날리냐?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계속해서 엮이는 이 악연이 몰랐어요. 그저 미안할 뿐이었죠. 착한 얼굴로 몰랐다고 하면 끝나? 3년 동안 내 피땀 눈물 다 바쳐서 다시 찾은 타이틀이야. 겨우 너 같은 애 때문에 왜 내가 이딴 꼴이 당해야 돼? 어? 권숙이 복싱이 무서워서 도망친 그 자리를 3년간 어렵게 설명해보라고. 그리고 치열하고 처절하게 지키고 있던 한아름 선수. 그때 설명 못해요. 그냥 나랑 싸워요. 언니, 언니한테 챔피언 벨트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그러니까 나랑 싸워요. 싸워서 언니가 이기면 되잖아요. 그럼 타이틀 안 날리는 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였지만 야,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사람에겐 착각하지 마. 나 너랑 안 싸워. 죽어도 안 싸워. 도망자는 복서로 보이지 않았고 너 복서 아니잖아. 그런 사람과는 상대할 생각조차 안 들었죠. 그러니까 넌 링에 올라올 자격 없어. 한아름이 너한테 갈 줄은 몰랐어. 내 불찰이야. 사과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아저씨는 나쁜 짓 하는 사람인데요, 뭐. 근데요, 하려면 좀 제대로 해요. 어차피 할 거면 한아름 경기 꼭 잡으라고요.
또 타이틀 날리기 하긴 싫으니까. 비록 도망쳤던 이건숙이었지만 그건 내가 용납 못해요. 챔피언이라는 자리의 무게와 노력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기. 이번 경기에서 멋지게 패배하고 은퇴하는 것이 다신 미안하지 않을 길이라 생각하고 있었죠. 울더라도 먹으면서 울어. 큰 손실 나면 안 되니까. 그렇게 기분 전환 겸 전지훈련을 오게 되고. 아저씨 너무 쓰레기예요. 이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태형에게 특급 극찬을 날립니다. 나도 쓰레기고요. 눈 딱 뜨면 시합 다음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기대감을 최고로 끌어올린 경기에서 지기만 하면 그럼 더는 욕 안 먹어도 되고. 권숙은 확실하게 은퇴하고 앞으로 한 경기만 더 하면 다 끝나는 거죠? 맞죠? 태형은 승부 조작으로 돈을 버는 것이 이들의 계획이었지만 저번에 알아봐달라던 회사 있잖아. 더 럼블 헌터스. 미국 신생 프로모터인데 요즘 걔들이 해외 유망주들 싹쓸이하고 있다나 봐. 김태형이 한아름 방어전 깨트린 것도 걔들이 손 써준 걸까요? 충분히 있을 법한 시나리오라고 본다. 근데 뭘로 딜했을까? 미국 진출 아닐까? 김태형은 사실 이건숙을 미국이요? 은퇴까지 한 경기. 은퇴로 끝내기엔 너무 아깝다 판단했고. 아니 왜 대답을 안 해요? 사람 불안하게. 이건숙을 미국으로 진출시킬 계획을 꿈꾸고 있었죠. 복싱계에서 은퇴해서 평범한 삶을 꿈꾸는 소녀와 그런 소녀를 더 큰 무대로 보내고 싶은 남자. 뭐 하는 거예요? 쓰레기가 쓰레기 짓 한다 왜? 아니 뭐하는 거야? 태형은 권숙에게 좋은 기억들을 남겨주고자 노력. 좋은 기억인가 이게? 봐도 죽이지 않냐? 아저씨 별로 안 와요. 일 봐줄 테니까 이권숙이 미국 진출하면 우리한테 점권을 달라. 뭐 이런 딜. 솔직히 한국에만 있긴 아깝죠. 이권숙은. 아이고 물 찼나 봐. 전원이 안 들어와요. 태형의 돌발 행동으로 뭐 즐겁긴 했으나 내 룸메 나가서 하나 교통해. 무슨 급한 일 있다고. 그냥 서울 가서 사. 새 폰 사줄게. 뭐가 새 폰 사달래요? 여기 다 있다고요. 재민 오빠랑 찍은 사진이랑 주고받은 톡이랑. 그렇게 중요한 거면 백업을 해놨어야지. 갑자기 바다에 빠뜨린 게 누군데. 썸남과의 기록이 모두 날아가 입이 대빨라온 권숙. 얼마 뒤 이 모든 일의 원흉 김호복에게서 연락이 오고. 뭡니까 밤중에. 아이고 다행히 받으시네. 직접 찾아봐야 되나 걱정했잖아요. 무슨 일인데요? 회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돼요. 다음 시합 누구랑 하는지. 복귀전 끝난 지 겨우 이틀 됐습니다. 이틀이나 됐잖아요. 그죠? 이수파도 아니 김호복에게 자비는 없었고. 결정되면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으려 하자. 아 이자 납기일 다가오는데 그거 알고 계시죠? 이자라뇨? 예준이 치료비요. 김유현 선수하고 우리하고 계약. PM님이 전부 승계하시기로 하셨잖아요. 25억에 이자까지 갚으라는 오보. 이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다음 경기 잡으세요. 저기 김 과장님. 태형이 혹시라도 다른 마음 먹지 못하게 계속해서 관리하는 김호복. 결국 태형은 다음날 복싱 팟캐스트에 나가는데. 강냉 1, 강냉 2, 강냉 3. 강냉. 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분위기. 이권숙 선수의 에이전트 김태형입니다. 태형은 이곳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해버리는데. 김태형 씨 오늘 출연을 결심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한아름 선수한테 도전장 던지러 왔습니다. 바로 한아름과의 경기를 공식화하는 것. 아니 그 한아름 선수 방어전 취소됐다고 해서 우리 진짜 걱정 많이 했거든요. 일종의 속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저희 이권숙 선수가 의도치 않게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번엔 한아름 선수에게 손을 내미는. 뒤에선 병주고 앞에선 약주는 태형의 비열한 전술. 방어전이 누구 때문에 취소됐는데. 전화해서 물어보죠. 지금 전화합니다. 심지어 라이브로 바로 확답을 들어서 단칼에 이슈를 만듭니다. 네 자이언트 복싱입니다.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저 스포츠K 박경수입니다. 아니 박 기자님이 웬일이에요? 저 김태형입니다. 송관장님 이번 타이틀 매치 비용 저희가 전부 내겠습니다. 전액이요. 진짜요? 이거 꼭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냥 하시죠. 안 한다고 하고 끊어요 관장님. 하지만 안 한다고 하기엔 너무나 커져버린 판. 아, 나 이거 그때 설마 피하는 건 아니시죠? 하긴 뭐 워낙에 이권숙 선수가 세니까요. 이봐요 김 PM 우리가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말은 똑바로 합시다. 한아름이가 이권숙을 무서워서 피하겠어요? 아 그럼 그건가요? 이어서 계속된 트래시 토크로. 어떤 챔피언들은 일부러 약한 상대 고르잖아요. 챔피언 유지하기 쉽도록.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아름이가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럼 시합하시죠. 경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명분과 동시에 국민들의 기대를 끌어올립니다. 어쩌시겠어요? 더 이상의 딜은 못합니다. 저도. 복싱 팬들은 도파민 폭발 직전. 아쉽네요. 그럼 없던 일로 합시다. 관장님
우리 아름이 도망 안 칩니다. 따로 연락합시다. 사실 복싱계의 부흥과 돈,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기회였기에 한아름의 의자는 상관없이 수락해버리는 관장. 땅냉이 여러분! 리멘지 메시 성사 됐습니다! 모든 계획은 탄탄대로 이대로 패배만 하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덜컥 하겠다고 하면 어떡해요? 아니, 내가 안 한다 했잖아요! 너 챔피언이잖아. 도전자 가려받는 게 챔피언이야? 지킬 수 있는데 왜 도망가? 아까워요. 이건숙을 선수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아까워 죽겠다고요. 근데 경기 성사가 탐탁지 않은 한아름, 마음이 안 내키는데 어떡해요 그럼. 이제 모든 건 계획대로 경기만 잘 치르면 되는데 이 계획에 가장 큰 장애물이 등장하죠. 은숙씨. 오빠. 태영이 어떤 노력을 하고 다닌지도 모르고 그저 싱글벙글인 권숙. 하지만 권숙을 위해 새로운 폰까지 사온 한재민. 한편 태영이 이 고생을 하게 된 원인, 김희원은 김호복을 만나고 있었는데. 조만간 대만으로 가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구단 정해졌다면서요. 계획보다 빨라졌습니다. 아유, 가족들 보고 싶어서 어떡해. 아니, 그때 보니까 아드님 진짜 귀엽던데? 팀에서 방출 통보를 받은 김희원은 아픈 아들과 태영 사건으로 인해 멘탈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고. 약속을 못 지킨 건 압니다. 아직 태영이 무슨 일을 겪는지 그 일은 제가 어떻게든 책임을 모르고 있는 희원. 이제 그 일에 김 선수님 책임은 없어요. 그 김태형 씨가 전부 책임지고 있잖아요. 우리 회사 손실금 25억을 세 달 안에 갚아주기로 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이행하고 있는 태형을 얘기하며 김희연의 멘탈을 흔들고. 내가 받은 돈은 5억이었어요. 그럼 그날 나 때문에 입은 피해가 20억이나 된단 말인가요? 아이고, 아이 김태형 씨가 그것까진 얘기를 안 했나 보구나. 아니 자기 선수 빚 갚아주려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에이전트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가 계속해서 멘탈을 흔들고 죄책감을 심는 이유는 바로 김 선수님께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새로운 제안을 하기 위해서였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마 뒤 가족들의 응원과 함께. 오빠 파이팅! 건강 잘 챙겨요. 뭐 연락하고 할게. 김희원은 대만으로 떠나는데. 오빠 삼진! 저 김희원의 뒷모습이 유독 쓸쓸해 보이던 이유를 아무도 알 수 없었죠. 한편 건숙은 열심히 경기를 준비하며 몸을 만들고 있었는데 또 찾아온 썸남 어? 재민! 오빠! 손을 걸고 스파링을 하게 됩니다. 다소 어설프게 해도 건숙의 눈엔 마냥 귀여워 보이는 그의 모습. 나는 펀치 안 날릴게. 오빠가 나 한 대만 때리면 이기는 거야. 너 한 대? 하지만 프로의 벽은 높았고 어깨가 많이 들렸는데요. 건숙이 한 대도 안 맞자 풀파워를 꺼내보는데 결국 가볍게 승리를 얻은 건숙. 이제 소원 타임만 남았습니다. 진짜 소원 말해도 돼요? 뭔데? 우리 열 번만 만나볼래요? 널 좋아해. 열 번만? 네, 진지하게. 건숙의 소원은 연애를 해보는 것이었고. 열 번이요. 왜 열 번인데? 적당해 보여서? 열 번 만나보고 별로면 어쩔 수 없고요. 좋으면? 좋으면 계속 만나야죠. 그 순간 갑자기 키스를 하는 한재민. 널 좋아해. 재민도 권숙이 마음에 들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진한 키스를 하는데 신성한 링에서 뭐하는 거야 이거. I love you. 그리고 그 모습을 태영에게 딱 걸리고 말죠. 그런데 태영은 씁쓸한 표정으로 권숙을 위해 준비한 선물을 두고 떠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지도 모르고 한참 찾아다녔네. 김호복의 등장. 아, 연락도 안 되고 걱정했잖아요. 아, 전화드리려고 했었는데 아, 잠깐을 못 참고 여기까지 오면 어떡합니까? 이젠 앞길이 하루가 지났는데 연락도 안 되고. 아, 내가 속이 타잖아요. 다른 데 가서 얘기해요. 누가 복이라도 하면 위험한 이 그림. 태영은 자리를 피하는데 그 순간 태영에게 공격을 하기 시작하고. 태영이 이거 전투력은 거의 없네. 이젠 앞길 놓치지 마세요 PM님. 내 하얼빈의 장첸이야.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야이케. 결국 끝까지 발악을 하던 태영. 빼기. 한편 건숙은 태영의 상황도 보는 채 뒤늦게 태영의 선물을 발견하고. 혼 살렸다. 앞으로 좋은 추억만 담길. 나쁜 기억은 잊고. 바다에 빠뜨려서 고장났던 폰을 손수 복원해서 가져다 줬던 것이죠.
언제 왔다 갔대? 아유 너 키스할 때 다녀갔어. 설마 본 건 아니겠지? 아니 그럼 좀 숨어서 하던가. 고마운 마음에 전화를 걸어보지만 어딘가에 잡혀들어와 있는 태영. 몸을 일으켜보지만 너무 맞아서 상태가 좋지 않았죠. 괜찮아요? 김호복은 계속해서 뻔뻔한 태도로. 아휴, 아니 어디 모르는 곳에 납치라도 당한 줄 아셨나 보네. 지금 웃은 거예요? 태영의 신경을 슬슬 긁습니다. 그쪽 실수한 거예요. 실수라뇨. 약속을 어긴 건 PM님이잖아요. 회장님한테 사정 말씀드렸으니까 내일 정오까지 꼭 입금하세요. 가서 바로 보낼 겁니다. 채무자 이런 데도 좋습니다. 아휴, 내가 진짜 이제 마음이 놓인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많아 보이지만 돈과 힘이 없어서 참는 태영. 다음번에 이자 납기 일 놓치지 마세요. 잠시 후 태영은 집에서 싸늘하게 이불도 안 덮고 소파에서 쪼그린 채 잠들어 있었죠. 언제 왔어? 권숙은 뭐야, 싸웠어? 다친 채 잠들어 있는 태영이 안쓰러워 보였고. 아저씨 왜 여기서 자요? 안에 들어가서 자요. 아무리 끼어도 안 일어나자. 아 진짜. 그냥 좀 놔둬. 뭘 그냥 놔둬요. 누구랑 싸웠어요? 아, 왜 맞고 다녀요? 너도 나 때렸잖아. 한 대 더 때려줄까요? 그건 안 될 것 같았는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는 태영. 아이고 됐다. 그런데 아직 회복이 덜 된 태영은 쓰러지게 되는데. 어머나? 너무너무너무 요상 야릇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니 뭔 소리를 내는 거야? 자요. 그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방으로 가는데 다음날 아침 아픈 태영을 위해 약도 발라주고 죽까지 사다 놓은 권숙. 한편 하나름은 기자회견 도중 질문을 받게 되는데. 질문 먼저 해도 될까요? 이권숙 선수의 공개 도전 받으실 건가요? 공식 발표가 없어서 도망치는 거 아니냐는 의혹도 많던데요. 결국 한아름 또한 기꺼이 받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승부를 수락하고. 그럼 도전장을 던진 이권숙 선수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없나요? 이권숙 선수가 제 벨트를 뺏고 싶나 본데요. 언제든지 여기 놀러 오세요. 구경은 시켜드릴게요, 천재 복서님. 저는 천재가 아닙니다. 노력파에 가깝죠. 하지만 전 노력이 항상 보답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노력은 너무 자주 배신합니다. 그걸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링을 지키는 것. 자신의 신념을 밝힘과 동시에 그게 저의 재능입니다. 도망쳤던 건숙을 정확히 겨냥한 말이었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링 위에 마지막까지 서 있는 사람이 저인지 이권숙인지. 인터뷰를 보고 나니 일부러 져야 하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투지가 불타오르기 시작하고. 저는 숨거나 도망치지 않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머리에서 계속 맴돌았고 그렇게 권숙은 훈련의 강도를 점점 높이기 시작하는데. 잠깐 얘기 좀 하자. 갑자기 나타난 태영이 요상한 제안을 합니다. 판정패라뇨? 권숙에게 판정패로 지라는 요구. 어차피 질 건데 넉다운이 100번 낫죠. 시비도 없고. 하지만 KO는 안 돼. 네가 너무 비참해져. 의심받을 수도 있고. 난 상관없어요. 왜 쉬운 길 놔두고 어려운 길로 가요. 괜히 시험만 꼬이게. 아니 꼬일 게 뭐가 있어. 박빙으로 가다가 지면 돼. 아 몰라요. 어떻게 지건 내 마음이죠 뭐. 태영의 속뜻을 알 리 없는 권숙은 자기가 알아서 할 거라 하죠. 사실 이렇게 갑작스럽게 판정패를 권한 이유는 권숙이 은퇴 안 시켜. 시합 끝내고 미국으로 보낼 거야. 아니 쟤 은퇴할 날만 기다리는데.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 권투를 해서 그런 거잖아. 반작용으로 여기보다 좋은 곳에서 마음껏 즐기면서 권투하게 해줄 거야. 야, 저기 어딜 봐서 권투가 싫은 애냐. 너도 권숙이 쟤랑 아깝다며. 지는 건 상관없어. K형 절대 안 돼. 미국에서 재기할 수 있는 길 반드시 열어놔야 돼. 단순히 자신의 비질을 갚고 은퇴를 시키는 것이 아닌 인간 이권숙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얼마 뒤 태영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권숙. 나 아저씨 말대로 할게요. 판정패하겠다는 말이었죠. 시합이요. 갑자기? 오늘 아름언니 인터뷰 보고 좀 자극받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KO로 지고 싶진 않아요. KO 당해본 적도. 권숙은 제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대신에 잠깐만 대신에 딜을 겁니다. 그 딜은 바로
얘들아! 권숙이라던 유치원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었죠. 빨간 망토가 나타났어요. 복싱을 이용한 구연 동화를 하며 아이들과 즐거운 추억을 남기는 권숙. 어쩌면 복싱으로도 함께 즐거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 아닐까요? 복싱을 다시 시작한 이후로 진심으로 웃는 권숙의 얼굴을 처음 보게 되는 태영. 너무 잘했어요. 행복해. 오늘이 제일 좋아요. 오빠 덕분에. 사실 유치원으로 권숙을 부른 건 부르길 잘했다 재민이었는데, 하지만 이런 행복도 잠시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요즘 에이전트랑은 어때? 너 두 경기 단발 계약했다며. 내가 알아보니까 그런 계약이면 계약금도 제대로 못 받을 거라던데. 단발 계약은 제가 요구한 거예요. 계약 조건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며 에이전트를 까기 시작하죠. 그래, 계약은 그렇다 치고 개인 집을 선수 숙소로 주는 에이전트가 어딨어? 어쩔 수 없었어요. 왜 자꾸 그 사람 실드를 쳐? 계속된 음해 끝에 그게 아니라, 그리고 깊숙이 익던 속내를 드러내죠. 좀 이따 말할까 했는데 그냥 말해야겠다. 나 유치원 사표 냈어. 어쩌라는 거지? 사표요? 이번 타이틀 매치 끝나면 나랑 같이 일 안 할래? 오빠랑요? 너무나 갑작스런 이야기. 둘이 다른 에이전시로 옮기자. 관심 보이는 데가 있는데 너만 데리고 오면 최상으로 지원하겠대. 결국 재민도 꼭 오늘 대답 안 해도 돼. 시합 끝날 때까지 생각해보고. 오빠랑은 인간 이건숙이 아닌 복싱 하고 싶지 않아요. 복서 이건숙으로 보고 있었을 뿐이었죠. 왜? 내가 일을 못할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적어도 김태형 그 사람보단 잘할 수 있어. 다시 또 복싱으로 인해 평범한 사랑은 물 건너가는 듯 보였고. 나 복싱 그만둘 거예요. 왜? 복싱 싫어해요. 한 번도 좋아한 적 없어요. 건숙은 이런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말해보지만. 오빠. 아니 그걸 왜 이제 말해? 돌아오는 건, 나 혼자 이게 뭐냐? 혼자 기대하고 혼자 들뜨고. 쓰레기 같은 말뿐. 아무도 기대하라고 들뜨라고 한 적 없습니다. 나만 바보 된 거네. 진짜 바보였던 것 같은 재민 때문에 첫사랑이 깨지게 되고 다시 또 공허한 기분을 느끼죠. 거울 속에 내 모습은 텅 빈 것처럼 공허해. 다음날 아침 운동을 가려 하는데 바보한테서 전화가 오지만. 나만 바보 된 거네. 그냥 무시하고 로드워크를 나가죠. 그런데 로드워크 코스에 찾아온 바보 재민. 연락이 안 돼서. 나 피하는 거 아니지? 맞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미안. 내가 너무 화냈었지. 많이 놀랐죠. 근데 권수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볼 순 없는 거야. 매치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어림없는 소리. 지금까지는 너 혼자였고 이젠 내가 있잖아. 나한테 기회 한 번만 줘. 진짜 잘해볼게. 그저 끝까지 권숙을 기회로만 볼 뿐인 남자 재민. 미안해요. 권숙은 더 실망하기 싫어서 자리를 떠나려 하는데. 나 너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도 했어. 근데 넌 이 정도 배려도 못해줘. 아무도 그 노력 해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기껏해야 한 달이잖아. 한 달 동안 더 생각해보고. 그럼 그때 가서 내가 복싱 그만둬도 내 옆에 있어줄 거예요? 권숙이 원한 건 그저 진심이었을 뿐인데. 너도 내가 한심하다고 생각하지? 아니 갑자기 자기 연민 모드를 켜고. 오빠. 근데 왜 잘 나가다 일 얘기하니까 이렇게 나와? 뭐 이제 좀 잘 나간다 그거야? 내가 그동안 네한테 버린 시간을 어떻게 보상할 건데? 재민에게 있어서 권숙과 함께한 시간은 버린 시간이었죠. 태영씨 가서 좀 말려주세요. 잊지 마시죠. 싫다잖아요. 결국 한 남자 재민은 태영이 포스에 눌려 권숙의 곁을 떠나지만. 아 내가 한 대 칠 걸 그랬나? 지금이라도 가서 때려줘? 여기가 링이에요. 사람을 왜 때려요? 혹시나 했던 마음마저 확실하게 확인한 권숙은 눈물을 터뜨리게 되죠. 그 이후로 한참이나 방에서 눈물 흘리는 권숙. 그런 권숙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태영은 그저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잠시 후. 왜요? 오늘 연습 여기까지 하자. 가락 나와. 떡볶이가 뭐냐? 떡볶이가. 나 돈 있어. 특별히 딱 땡기는 음식이 있는 법이에요. 그게 오늘은 떡볶이인 거고. 다행히 한국인의 소울푸드 떡볶이를 사 먹이니 금세 기분이 풀리죠. 첫사랑은 원래 깨지는 거야. 당신 죽기 살기 힘들어도 살다 보면 또 다 잊고 사라지더라. 아무리 그래도 어딘가에 더 좋은 사람이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내가 보기엔 네 첫사랑은 아직 오지도 않았어. 그럼 다음에 올 진짜 첫사랑이 깨진다는 말인가?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볼게요. 다행히 빨리 멘탈을 잡은 권숙. 어디 가고 싶은 데는 없어? 데려가 줄게. 실연 기념으로. 있긴 한데
어딘데? 우리 집이요. 엄마 아빠랑 같이 살던 집. 그럼 바로 가면 되잖아. 나 지금 나왔잖아요. 옥상에 엄마가 만든 작은 정원이 있거든요. 지금은 없을 거예요. 오빠가 싹 다 죽여버렸을걸요.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엄마가 가꾼 정원인 권숙. 그럼 식물원이라도 갈래? 진짜요? 지금은 갈 수 없는 집 대신 나 바오밥 보고 싶어요. 바오밥? 너 생일날 가자. 진짜죠? 약속. 그런데 얼마 뒤 정서연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나 좀 봐. 이거 물어본다는 게. 이 선수님 비자 뭘로 받을 거야? 5원? P&A? 제 비자라뇨? 태영이 권숙의 미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선수님 타이틀 매치 끝나고 미국 가시는 거 아니야? 미국이요? 처음 듣는 이야기에 적잖이 당황하는 권숙. 언제까지 속일 생각이었어요? 이번 경기 끝나고 얘기하려고 했어. 나 도와주겠다고 했잖아요. 나 복싱 그만두게 해주겠다면서요. 같이 도망치자면서요. 은수가 배신당한 기분에 눈물을 흘리는데 나랑 같이 미국으로 가자. 미국에서 다시 시작하자. 함께 미국에 가자고 제안을 하죠. 하지만 결국 복싱 다시 하라는 거잖아요. 권숙은 이 제안을 절대 받아들이기 싫었고 이게 도와주는 거예요? 미국 가서 아무 강요 없이 네 스스로 딱 한 번만 더 해봐. 하지만 태영이 권하는 복싱은 아니 그러고도 안 되면 그때 그만두면 되잖아. 강압에 의해 했던 권투가 아닌 스스로를 위한 권투. 내가 복싱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아저씨는 알잖아요. 두려움은 허들 같은 거야. 선수라면 누구나 뛰어넘어야 돼. 내가 옆에 있어줄게. 뛰어넘게 도와줄게. 복싱 따위 내 인생에 필요 없어요. 아저씨를 믿은 내가 바보예요. 아저씨가 재민 오빠보다 더 나빠요. 20살 넘었으면 제발 철 좀 들어라. 복싱 때문에 불행했다고? 그럼 복싱 때려친다고는 행복했어? 권숙 스스로가 복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데 태영씨 복싱에서 도망치면 행복한 인생이 펼쳐질 것 같지? 아니 천만에!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할 것 같아? 그때 김태영씨 인생론을 강의하고 있는 태영의 뒤로 지금 다급한 수연의 부름. 글쎄 생각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프로야구 김희원 선수가 대만 현지 시각으로 오늘 아침 10시쯤 현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태영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는 이유이자 오랫동안 함께하고 따랐던 동료 그리고 형 김희원의 사망 소식이었죠. 네, 제가 취재한 바로는 치타스 선수 시절 자신이 승부 조작에 연루됐고 부끄러운 일을 한 것을 후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 프로야구계에 큰 불똥이 튀겠군요. 그렇습니다. 흔히 승부조작을 선수로서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범죄라고 하는데요. 4년 전에 한국 프로야구가 승부조작으로 크게 홍역을 치렀었거든요. 믿을 수 없는 소식에 태영은 계속해서 희원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받아라죠. 희원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죠. 받으라고 형! 형! 사랑하는 아들의 눈을 치료하기 위해 시작된 일이 손쓸 수 없게 번져버리기 시작했고 결국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형은 좀 어때? 그 일 이후 주변 사람들은 모두 태형을 걱정하기 시작하고 나 코치랑 로드 가요. 팬이 돼 있었죠. 편하게 김 과장이라고 부르십시오. 그렇게 과거 일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고 형 그만한테 하자. 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자책과 우울감에 점점 빠져드는 태영. 밖에 안 나와요. 문도 잠그고. 3일 되네요? 네. 김희원 선수님 유해가 오늘 새벽 대만에서 도착했어요. 3일간 방에서 안 나오던 태영은 희원의 유해가 왔다는 소식에 바로 방에서 나오고 한 걸음에 장례식장으로 가지만 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정수현이 태영을 낚아챕니다. 다솜 나봐. 안 돼. 다시 집으로 가. 형이 죽었다며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형이 왜? 죽을 이유가 없는데 왜? 죽기 전날까지 승부조작 압력에 시달렸대. 아는 기자한테 들었어. 죽기 전날이라니. 왜? 모르지. 태영 씨야말로 아는 거 없어? 그때 떠오른 박 기자의 말. 야구판에 토사장들이 다시 기어들어온 것 같대. 나 김희원 선수 봤어? 처음 보는 남자들하고 같이 있더라고.
기자들이 왜 여기 와 있는 것 같아? 김희원 선수가 죽어서? 승부조작 관련자가 누굴까? 여기 오지 않을까? 그거 잡으려고 뻗치게 하는 거야. 지금 저 사람들 전부 태영 씨 오기만 기다려. 태영 씨가 몰랐을 리 없다고. 전부 태영 씨 의심하고 있다고. 거기 엮이고 싶어? 상관없어. 갈게. 김 선수 마음 좀 생각해 제발. 김희원 선수 유서에 태영 씨 이름 없어. 혹여라도 태영에게 피해가 갈까봐 배려한 김희원. 그 김희원이 김태영한테 유언도 안 남겼다고. 왜겠어? 어? 어떻게든 당신 지킨 거잖아. 결국 집에 돌아온 태영은 벽에 붙어있던 영광의 순간들을 보고 있었고, 아저씨, 이것들이 다 무슨 소용인지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하죠. 하지만 단 한 장의 사진, 기원의 사진만큼은 쉽게 던지지 못합니다. 그런 태영이 걱정되는 마음에 다가가지만, 아저씨, 오지 마. 내 옆에 오지 마. 다쳐. 그간 내 선수의 영달과 자신의 돈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기에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김희원 또한 그래서 죽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날 경기를 앞두고 대전 포스터를 찍는데, 내가 이겼다. 상대 선수와 달리 멘탈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권숙. 아, 올림픽 금메달이라도 가져올 걸 그랬나. 아저씨 괜찮은 걸까? 사진 촬영한 내내 태영의 생각뿐이었는데, 한 번 더 자신감 좋아요. 결국 태영을 잘하는 정수현에게 SOS를 요청하게 되죠. 이 선수님, 무슨 일이에요? 김 PM은요? 방해요. 방에서 안 나와요.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밥을 며칠째 거의 안 먹었어요. 보기보다 상태가 너무 안 좋은 태영을 위해 뭐 어떻게 할지 도무지 모르겠어서 전화 드렸어요. 잘했어요. 그래요. 문을 땁니다. 태영은 넋이 나가 있었고, 태영씨. 수연이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리자 그제서야 마음을 열고 수연에게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권숙은 너무나 약해진 태영의 모습이 속상했는지, 아니면 자신은 의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속상했는지, 또 그게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태영을 좋아하게 됐는지 모르는 그런 속상한 감정들이 뒤엉켜 눈물을 흘리죠. 울적함도 잠시, 권숙은 다음날도 어김없이 로드워크를 뛰는데 그곳에서 한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남친은 어디다 두고 혼자야? 그 아저씨 남친 아니에요. 아, 둘이 같이 뛰면서 나중에 신다 보이길래 난 또 남친인 줄. 둘이 싸운 거야? 아니요, 싸운 건 아닌데 아저씨한테 아주 힘든 일이 생겼어요. 잘 몰랐는데 아저씨가 저한테 해준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가 힘드니까 저도 뭔가 해주고 싶은데 아직 어리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아, 뭐래도 있겠지. 날 봐, 날. 매일 이렇게 산책하잖아. 어? 이걸 이 사람이 원하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뭘 어쩔 거야. 싫다고만 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그냥 막 하는 거야, 막. 제가 할 수 있는 거요? 응. 막이요? 그렇지. 그렇게 권숙은 명언 할아버지에게 기운을 받아, 아저씨 일어나요. 태영을 위해 아무거나 막 하기 시작합니다. 아, 뭐 하는 거야? 아, 빨리 일어나요. 해뒀어요. 빨리요. 나 좀 놔둬라 좀. 어림없는 소리. 아, 얼른 일어나요. 언제까지 숨어 지낼 거예요? 결국 일어나는 태영. 좀 내버려 두라고. 그리고 자신이 도망 다닐 때 태영이 해준, 나와요. 내가 데려다 줄게요. 그 말을 되돌려주죠. 어디로 가고 싶어요? 아저씨가 도와줄 테니까 나도 도와달라면서요. 내가 너 도울 테니까 너도 나 도와. 그 빗속에 맹세 잊었어요? 그날 얼마나 추웠는데. 그 말을 되돌려주기 위해 복싱장에 데려옵니다. 나랑 링으로 가자. 내가 죽이는 무대 만들어줄게. 땀 좀 흘려봐요. 그동안 우리 너무 시체 같았어. 나 복싱 못해. 알아요. 딱 봐도 못해 보여요. 그렇게 시작된 시합. 난 레프트 잼 많아요. 아저씨는 진짜 복싱.
자. 땡. 경기가 시작돼도 의욕이 없자. 사정 안 봐주고 꽂히는 잽. 오호, 가도 안 올리네. 아. 얼른 덤벼요. 움직일 때까지 계속 칠 거니까. 권숙의 눈빛은 진지했고 결국 가드를 올립니다. 안 올리면 진짜 죽을 수도 있거든요. 복싱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서는 거예요. 단단히 서요. 커다란 나무처럼 서고. 복싱의 기본이자 경쾌하게 움직여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을 일깨워줍니다. 아. 가드 올리고 가드. 아. 가드. 무방비 상태로 봤던 태용은 분노를 에너지로 바꿔서 주먹을 내질러 봅니다. 자세가 다 무너지잖아요. 두 발로 단단히 선 다음 아저씨 안에 있는 분노를 그 펀치에 다 담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주먹을 휘둘러 보지만 주먹은 상대에게 한 대도 닿지 않았고. 나한테서 눈을 떼지 마요. 날 똑바로 봐요. 틈을 노리라고요. 아저씨 안에 있는 분노를 다 담아서. 가도 올리고 가도 올리고 올려 가드. 가드. 이렇게 가드. 계속해서 맞고 계속 헛손질을 하던 태형은 참고 있던 분노를 분출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가슴에 담긴 것들을 모두 내놓게 도와주는 권숙. 잘했어요. 소중한 사람이 죽었잖아요. 내 앞에선 울어도 돼요, 아저씨. 속상하고 괴로운 거 다 얘기해도 돼요. 내가 들어줄게요. 숨을 못 쉬겠어. 숨이 잘 안 쉬어져. 좋았던 시절에 형 얼굴이 생각이 안 나. 내가 은퇴하자고 했던 날 걸어가는 뒷모습만 생각이 나. 내가 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아니었어. 형이 날 지키고 있었어. 계속 나 기다리고 계속 말 걸어왔었는데 나 몰랐어. 결국 모든 걸 내놓고 소리내서 우는 태형. 그렇게 권숙 덕에 일어날 힘을 얻은 태형은 이를 이렇게 만든 주범들 김호복 일당을 잡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희원의 승부조작 관련 뉴스에 정정보도 요청을 하죠. 하지만 며칠 뒤 정정보도는 거절당하게 되고 일이 쉽게 돌아가지만 않은 것을 느끼게 되죠. 그날 밤 권숙은 아직 우울해 보이는 태형을 위해 장난을 치는데 웃었다. 아, 왜 이리 유치하게. 그리고 그 모습을 기자에게 찍히게 되죠. 어이! 보기 좋아 보여서 나도 모르게 그만. 너 얼른 들어가. 나 호중이 내려갈게. 알았어요. 어째 보면 안 되는 걸 본 것 같아. 이권숙이랑 동거해? 아니, 숙소로 내준 거예요. 아니, 왜 찾아왔는데요 그래서? 당신이 이메일 보냈잖아. 김희원 기사 정정보도 요청. 내가 써주려고. 우리 보통 사이 아니잖아. 그럼 원하는 게 뭔데요? 이권숙 단독 인터뷰. 에? 왜? 그 다예요? 이권숙이야. 복귀 후에 단독 인터뷰 한 번도 안 했잖아. 어때? 사진부터 지워요. 그렇게 파파라치 사진을 지우기 위해 인터뷰를 하러 온 이권숙. 여기요. 아, 나 진짜 싫다고요. 그냥 한번 해. 사진 찍힌 건 지워야지.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유치하게. 알았어요. 그렇게 이권숙은 입이 대빨 나와서 첫 인터뷰를 시작하는데. 정말요? 와, 정말 쉬는 날이 없으시네. 남친도 못 만나겠어. 은근슬쩍 남친 질문. 지금은 타이틀 매치에 집중하고 싶어. 다행히 권숙은 함정 멘트에도 잘 빠져나가는데 그때. 그리고 이거 좀 딴 얘기인데 승부조작 폭로하고 죽은 김유현 선수가 김PM 선수인 건 아시죠? 갑자기 이상한 질문하기 시작하는 기자. 알아요. 김PM이 이 선수님 찾아갔을 때 혹시 이상한 제안 같은 거 안 했어요? 태형이 승부조작에 연관되어 있다는 가정을 하고 함정 질문을 하는데 실제로 둘은 패배를 위한 싸움을 하고 있기에 만약 알려진다면 두 사람은 왜 말이 없어요? 매장을 당할 수도 있었죠. 있구나. 박 기자님, 선 좀 지키시죠. 그게 이번 인터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다행히 태형이 나타나서 저지를 하는데. 제안했어요. 네, 권수가 왜 그래? 죽이는 무대 만들어준댔어요. 아니, 어순을 왜 그렇게 얘기해? 가고 싶은 곳에 데려다 주겠다고. 그랬죠? 다행히 그 어떤 함정에도 걸리지 않고 무사히 위빙으로 잘 피해나가죠.
그래서 복귀한 거예요. 아저씨도 약속 지켰고요. 약속대로 사진은 모두 삭제하는데. 그거랑 여기서부터 쭉. 약속대로 희원형 정정보도 내주세요. 하지만 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는데 말이야. 김희원 유서에 승부조작 관련자 이름이 하나도 없잖아. 죽는 마당에 뭘 감춘 걸까? 감췄다는 건 보호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얘긴데. 다소 무례하고도 날카로운 기자의 촉. 김표혜하고는 정말 관련 없는 얘기지? 내가 기사 하나 써볼까 하고. 새로운 거 알게 되면 연락 줘. 그렇게 인터뷰를 마치고 권숙을 어디론가 데려가는데 멋대로 차를 멈춰 세우더니 그렇게 도착한 곳은 권숙의 옛날 집 앞? 내려. 아니 방금 전까지 되게 분위기 좋았던 것 같은데. 나 네 시합에서 빠질 거야. 회사랑 대회 끝났어. 권숙을 지키기 위한 충격적인 결정이었죠. 빠지다뇨? 이제 나 없이도 잘 굴러가잖아. 하지만 태영의 이런 갑작스러운 통보가 아니 권숙은 당황스러웠고 의논도 없이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어요. 시합 끝나고 내가 은퇴해야 다 끝나는 거죠. 나 은퇴시켜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은퇴해. 자신의 선수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약속대로 죽이는 무대 만들어줬잖아.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태영. 내 역할은 끝났어. 김희원 선수 일 때문에 이래요? 정말 뭔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이랑 네 시합은 아무 관계 없어. 한아름 잡아왔고 모두가 주목하는 시합 만들어줬잖아. 그 이상은 네가 싫다고 한 거 아니었나? 아니 맞긴 하지만 미국 진출 때문에 이래요? 내가 미국 안 간다고 해서? 납득이 안 갔기에 이유를 찾으려 하고. 그래 맞아. 태용은 계속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며 권숙을 밀어내죠. 그럼 내가 미국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아저씨 어쩔 건데요? 이권숙 선수! 죽도록 하기 싫은 복싱이지만 아니 이유리 씨, 태영을 잡기 위해서라면 더 할 수 있었죠. 마음에도 없는 말 하지 마시고 정신 차리시죠. 하지만 그녀의 그런 진심을 모두 짓밟고 계약서까지 모두 찢습니다. 너하고 난 이걸로 끝났어. 그렇게 둘 사이는 넌 약속대로 시합 끝내고 은퇴해. 일방적으로 마무리를 하며 난 새 선수 찾을 테니까. 이 관계의 종지부를 멋대로 찍는 태영. 너무해. 순정복서는 KBS2 월화 오후 9시 45분에 방영합니다. 링에서 같이 도망치자면서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끝났잖아. 시합은? 이번 시합은 계속할 거야? 어깨 부상? 일주일째 재활 치료 중입니다. 조치를 좀 취할까요? 뭔 조치? 이권숙을 손본다든가 뭐라도 해야죠. 사람 하나 조사해줘요. 불법 사설 도박 총판이에요. 그 위에 남윤기 회장이라는 인간이고. 어르신 혹시 저 기억 안 나세요? 아드님이랑 같이 백반 먹었는데. 아 아들이 한둘 아버님이랑 그러지 말라니까. 네 아버님. 친구가 되고 싶다고 좀 전해주시겠어요? 한자열로 한잔해. 그건 권숙이를 위하는 게 아니야. 권숙이를 산채로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미국 가는 거 나도 정말 싫어요. 근데 아저씨랑 헤어지는 건 더 싫어요.